저 아저씨 반려치비. 안녕하세요. 다양한 반려동물,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는 울산 아저씨의 아내 울산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벵갈 고무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 보이는 이 나무가 바로 벵갈 고무나무예요. 제가 하원에서 데려온 지 2년 정도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잎이 파랗지 않고 좀 노랗더라고요. 노랗고 잎도 이렇게 많지 않고 가지가 조금 앙상해 있었는데 처음엔 벵갈 고무나무가 뭔지 몰라서 원래 이렇게 생겼나 보다 하고 키웠어요. 근데 제가 물 주는 방법이 조금 적합했는지 이렇게 풍성한 벵갈 고무나무가 되었어요. 저만의 비법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 벵갈 고무나무 자체가 좀 잘 자라는 편이더라고요. 키우기가 쉽다고 하고요. 여러분의 경우 이 물조리개에 물이 가득 담겨 있다고 가정하에 이 크기의 화분에 물을 몇 통 정도 부어주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 물조리개를 두 통 정도 물을 부어줬어요.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 화분 받침대에 물이 흥건해질 정도로 물이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합하구나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잎은 떨어지고 더 가지가 앙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 주는 방법이 옳지 않구나 싶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 정도 크기의 화분은 화장실로 가져가거나 베란다로 가져가서 호스로 물을 주고 있어요. 호스로 물을 흠뻑 주고 나면 아래로 물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 5분, 10분 정도 뒤에 다시 한 번 더 호스로 물을 듬뿍 줘요. 그리고 30분 정도 물이 빠질 때 동안 기다렸다가 이렇게 제자리에 옮겨놓곤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 물주기 습관을 바꾸니 이렇게 벵갈 고무나무의 잎이 무성해지고 새 잎이 풍성하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너무 흠뻑 주면 과습으로 죽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과습은 이렇게 흠뻑 주되 자주 주기가 너무 빠르다면 물 주기 때가 아닌데 물을 주게 된다면 그러면 과습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흙에 손가락을 꾹 찔러 봐요. 그러면 흙이 묻어나는지 보고 묻어나지 않으면 흙이 말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가 물 주기 적합한 시기인 거예요. 그때 제가 말한 물 주기 방법으로 물을 주게 된다면 과습이 아니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물 주는 습관이 잘 되었다면 가끔 영양제도 꽂아주면 좋고요. 그리고 통풍도 좀 잘 식혀주는 게 나무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방법만 지켜준다면 여러분의 벵갈 고무나무도 풍성한 잎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벵갈 고무나무는 실내 키우기 딱 적합한 식물인 것 같아요. 사람 실내 온도가 거의 한 25도잖아요. 벵갈 고무나무도 25도가 적합한 온도라고 해요. 그리고 햇빛에서 두면 더 잘 자라지만 방그늘에서도 키워봤는데 정말 잘 자라요. 효과는 초미세먼지가 60% 이상 감소가 될 정도로 공기 정화에 탁월하다고 하고요. 그 외 폴름알데히드와 악취 제거 효과도 탁월하다고 해요. 꽃말은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행복 이렇게 기분 좋은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인도에서는 장수와 풍요의 상징으로 신성시된다고 해요. 이제 벵갈 고무나무를 삽목해보려고 해요. 2년 동안 키운 벵갈 고무나무에게 이제 아기 벵갈 고무나무를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벵갈 고무나무 번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준비해야 될 건 소독된 가위와 물꽂이를 할 거라서 이렇게 물을 담은 컵 정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좀 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라주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번식을 시켜보려고 해요.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건 휴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하얀 색깔 점액질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고무나무의 특성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물꽂이를 해줘야 한다고 해요. 이 점액질이 이렇게 바로 흙으로 꽂게 되면 관을 막기 때문에 잘 자랄 수가 없다고 해요. 자, 다른 삐죽 튀어나온 부분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보이나요? 여기 떨어졌다.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 보이나요? 이 부분은 휴지로 한번 감싸줘야 된다고 해요. 지혈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잘라 주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위에 3개 정도 남겨두고 밑에 아래 잎은 떼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떼어내면서 또 점액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휴지를 준비해 주었고요. 이렇게 한번 따볼게요. 오. 이게 영양분이 이쪽으로 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에 있는 가지에 있는 잎은 떼어주는 게 맞다고 하고요. 이 위에 잎도 보니까 전문가분들은 한 반 이상 이렇게 잘라주더라고요. 저는 차마 이 잎을 자를 수 없어서 그냥 이대로 한번 물꽂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카페에서 받은 테이크아웃 컵으로 이렇게 재활용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만 둬도 좀 푸릇푸릇하게 이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다려 볼 거고요. 언제까지 기다려 줄 거냐면요. 이렇게 자른 면에 이제 뿌리가 자라게 되면 그때 흙으로 옮겨 심어주면 성공률이 되게 높다고 해요. 과연 저희 집에서 아기 벵갈 고무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벵갈 고무나무를 잘 키우는 저만의 방법과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렇게 아기 고무나무, 벵갈 고무나무 상목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았어요. 다음 편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뿌리가 자라서 흙으로 옮겨 심어서 자라는 과정까지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